운명이란 뭔가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불가피한 필연의 힘? 누구라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절대적이고 초논리적인 힘? 다 개소리다. 이건 함정이야. 하늘이 날 엿먹이는 거다.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 넓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하필이면 진짜 그 서우진이 맞긴 하냐? 반갑습니다. 서우진입니다.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변했지? 증권사 PD 출신은 또 뭐고 거기다 그 눈빛은 또 뭐야? 설마 걔도 날 아니야 날 기억할 리가 없잖아. 운명을 비껴갔는데. 아 그럼 대체 그 리액션은 뭐지? 자기야 뭐해? 죽은 건 아니지? 이제 다 끝났어. 나가. 혜원아. 어? 나 저기 은행 그만둘까? 막 야근도 많이 하고. 혹시 그 장인 오래는 회사에 자리 하나 있을까? 자기가 싫다며 일도 낯설고. 하던가 해서 자기 힘으로 최소 지점장까지는 해보이겠다고. 내가? 그랬구나. 내가 그랬어. 한 시간이야. 얼른 나와. 그랬어. 대학원생이세요? 그럼 그냥 학부? 근데 강사예요, 첼로. 완전 어려 보이시는데. 제가 나중에 뵈면 밥 한 개 살게요. 어린 게 보는 눈이 있어서. 엄마, 다 씻었어? 엄마 또 발만 씻었지, 샤워 안 하고. 나 했어, 샤워. 어제. 내일은 꼭 샤워해. 빨리야, 소주 한 잔 딱 하고 자게. 나는 소주. 엄마는 막걸리 같은 우유. 짜잔. 나는 하루 중에 이 시간 제일 좋더라. 엄마랑 소주 타임. 나는 소주 싫어. 연병 너무 써. 이게 그 쓴맛에 먹는 거거든요. 인생이 원래 쓴맛이잖아, 엄마. 네. 자, 엄마 안주. 엄마, 나 오늘 내일부터 출근할 영업점 인사 갔다 왔다? 사람들이 인상이 좋고 다 친근하더라고. 다행이지. 다행이다. 그리고 회사랑 완전 가까워져서 요차하면 막 뛰어올 수도 있어. 아, 그리고 자전거 타고 출근할 거야. 운동도 되고 좋잖아, 그치? 좋겠다. 에이, 엄마 좀 성의 있게 대답해 줄래? 딸한테 집중하고? 엄마. 나는 명 긴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다. 누가 옆에 없는 것만큼 나쁜 건 없는 것 같아. 결혼? 해야지, 결혼. 그리고 내가 막 까불어도 다 받아주는 그런 남자랑 할 거야. 아, 그런 운명 같은 남자를 딱 만나야 될 텐데. 아이고, 벌레 들어가겠다. 아, 나 지금 너무 졸려. 잘래, 나 아줌마. 엄마! 아, 안 돼, 안 돼. 일어나. 아이고, 우리 엄마 여기 주무시면 제가 못 들거든요, 못 왔거든요. 빨리 일어나세요. 아우, 착해. 잘 때 제일 이쁘다, 우리 엄마. 내빼지만 않으면 진짜 좋은데. 나 아픈 아빠. 내 꿈에 안 나와도 좋으니까 엄마 꿈에 꼭 나와줘요. 오늘도 엄마 아빠 만나려고 집 나갔었단 말이야. 뭘까? 너무 선명해서 꿈 같지가 않은 꿈.